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클리오 29,000원에 17%요. 네, 클리오 29,000원에 17% 비중. 4월 29일 날 구매했거든요. 예. 예. 네, 단기의 수익을 잘 누리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예. 축하드립니다. 약간 수익이네요. 예, 수익 보고 계시고요. 10% 그래도 넘으시는데요, 시청자님? 예, 예. 17%예요. 네네. 수익도 한10% 가량 있으신데요. 기관 쪽에서 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리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손절가하고요. 익절가요.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나요? 제 매매 성향이 한10% 좌우 되면은 절반 익절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항 부딪히면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올라가면 또 절반 팔고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 네. 이런 매매 방법이 괜찮는가 아니면 어떤가 해서요. 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 소장님께서 검증을 해주시죠? 좋은 방법이십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클리오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10% 이상 수익이 나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2만 4천 원 이상까지는 일단 먼저 더 바라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색조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리포트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3분기에 그 중국인 그 유입 강화 전망에 따른 뭐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색조 화장품은 이런 거와 좀 다르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더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만약에 그 클리오가 아니라 뭐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러면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더더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오늘 장에서도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이상 되시면은 그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원칙대로 비중을 한 10%, 그 비중을 좀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사실상 25,000원대까지 주가가 잘 안착을 하면은 오히려 26,000원, 600원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종 대비 퍼가 그렇게 뭐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두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높은 편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24,000원대는 반 정도는 원칙대로 하시는 거니까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요. 26,500원까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손절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상승에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지금 이게 중국과 관련된 단체 관광에 대해서 허용된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반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지금 이슈가 초반에 그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상승을 통해서 빠르게 올라가면 좀 빠르게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뭐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치가 뭐 이전에 코로나 이전 그 사드 보복 조치 이전만큼의 더 많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24,000원 반매도 26,500원대 그 이상으로 좀 전체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좀더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아니, 좀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질문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클리오가 미국향이 매출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맞는지요? 사실상 해외 쪽에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는 좀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코로나 당시 때 중국에서도 화장품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 소비주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던 상황인데 결국 그렇다 보니까는 대기업 관련된 그 화장품 종목들은 보다도 오히려 ODM, OEM 업체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긴 하지만은 해외 시장으로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기업들 대상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중국 단체 관광이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 그 북미나 이쪽에 굉장히 좀 많이 편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쪽을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클리오에 대해서 저는 좀더더 긍정적인 의견을 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중국 쪽보다는 다른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요, 제 예. 포트폴리오에 제가 보통 한 4종목이나 5종목 하고 있는데요. 제 포트폴리오 보면은 지금 같은 종목이 비슷하거든요. 그 매수 타점하고요. 혹시 제 이런 매매 원칙이나 방법이 이게 괜찮은지요? 그걸 좀 네. 우리 물어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종목 하나씩만 진단을 해드려서요. 아쉽지만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재빠르신 그 성향이 눈에 띄시는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클리오 24,000원 이상의 목표가 제시하면서 비중 절반 축소 의견이고요. 2차적으로 26,600원까지 제시합니다. 빠른 주가 상승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중국임 유입 말고도 색조 화장품 브랜드, 여기에 기초 화장품 구달 역시도 확대하는 경영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오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나왔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